안녕하세요. 삐약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꽃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 이번 수세미는 처음에 요 빙그리 꽃을 먼저 뜬 다음에 뒷장을 떴는데요. 뒷장 네 번째 단에서 앞에 떠놓았던 꽃과 함께 묶으면서 떴고요. 그리고 흰색 실로 다섯 번째 단을 뜨면서 마무리를 지었더니 이렇게 화사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꽃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 실 두 종류에서 네 종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이번에도 6코코 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오른손으로 잡고 앞쪽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3개. 이 사슬 3개는 한 길긴뜨기의 기둥코고요. 코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둥코를 뜬 다음에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사슬은 4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뜬 다음에는 또 요 링 안에 한 길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한 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이렇게 한 길긴뜨기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한 길긴뜨기 뜬 다음에는 이제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 길긴뜨기와 사슬 하나는 한 세트가 될 거고요. 이 세트가 총 10세트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 이때 이 사슬 4개도 한 세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떠보겠습니다.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6세트.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7세트.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8세트. 9세트. 10세트. 이렇게 10세트가 다 떠졌으면 요 꼬리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요 사슬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그대로 통과.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꽃잎이 될 실색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매듭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매듭도 이렇게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지요. 이때 이 링 안에 바늘 넣고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조여주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떠놓은 편물을 가지고 오세요. 자, 이 편물을 보시면 한 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떴었지요. 이 사슬 하나 뜬곳 아무 곳이나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하면 이렇게 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슬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네 개를 뜬 다음에는 두 개의 긴뜨기를 이 같은 공간에 하나만 떠주세요. 두 개의 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 번, 실 두 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실 걸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앞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두 길 긴뜨기가 떠졌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길 긴뜨기가 떠졌으면 이번에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세 개. 그리고 이번엔 여기 두 길 긴뜨기 뜬 곳에 한 길 긴뜨기 일곱 코를 떠줍니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때 실이 굵은 실일 경우에는 여섯 코만 떠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떠졌으면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요. 빼뜨기는 옆에 한길긴뜨기 옆에 사슬 하나 뜬 곳이지요. 이곳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공간에 실 걸어와서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그대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사슬 4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두 길 긴뜨기를 같은 곳에 하나 떠줍니다. 자, 실 한 번, 실 두 번 감고요. 같은 곳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이렇게 두 길 긴뜨기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떠졌으면 이번에도 기둥코로 사슬 3개 먼저 떠주고요. 이 두 길 긴뜨기 자리에 한 길 긴뜨기 7코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이렇게 한 길 긴뜨기 일곱 개가 다 떠졌으면 이번에도 옆에 사슬 하나 뜬 곳이지요. 이곳에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한 요곳에 또 요 꽃잎을 떠주시면 됩니다. 요런 패턴으로 해서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부분,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요 마지막 한 곳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고 남겨놓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전코 꽃잎까지 떴으면 이제 여기 마지막 고랑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를 해주고요. 여기도 사슬 4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두 길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하나 떠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사슬 3개 뜨고요. 요 두 길 긴뜨기 있는 곳에 한 길 긴뜨기 7코 떠주세요. 두 개,
3개, 4개, 5개, 6, 7. 자, 이렇게 7크를 뜬 다음에는 첫 번째 꽃잎이 있는 이 공간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 꽃잎이 있는 이 공간입니다. 이곳에 바늘 넣고 실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이렇게 10장의 꽃잎이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사슬 4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사슬 4개를 뜬 다음에 첫 번째 꽃잎. 요 사슬과 한 길긴띠가 떠져 있는 요 공간에 바늘 넣고 실걸어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요 공간으로 올라가려고 요 사슬 4개를 뜬 거예요. 이동 사슬입니다. 해서 여기 첫 번째 꽃잎에는 원래 사슬 4개와 이동 사슬 4개에서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한 줄만 있습니다. 이렇게 떠졌으면 이번에는 사슬을 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코를 뜨고 첫 번째 꽃잎을 이렇게 젖혀놓고요. 이제 두 번째 꽃잎을 보세요. 두 번째 꽃잎 요 공간에 바늘 넣고 실걸어와서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두 번째 꽃잎도 젖혀놓고 요세 번째 꽃잎 요곳에 실걸어와서 빼뜨기. 자, 꽃잎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다음 꽃잎에 빼뜨기. 자, 이렇게 사슬 다섯 개씩을 떠서 다음 꽃잎에 빼뜨기. 요거를 쭉 떠서 떠오시는데요. 저는 마지막 꽃잎 하나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 5개씩 뜨고 빼뜨기를 쭉 떠왔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꽃잎과 연결할 부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요. 첫 번째 꽃잎 보시면 이렇게 줄두개 있는 곳이지요. 여기도 가운데에다 바늘 넣고 실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이렇게 꽃잎이 떠졌는데 조금 느슨하게 떠졌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느슨하게 뜬 거예요. 자, 이렇게 떠졌으면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꽃잎은 잠시 옆에 놓고요. 뒷부분이 될 실색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민트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직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사슬을 3개를 먼저 떠주고요. 이건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지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더 떠서 총사슬이 4개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링 안에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사슬 하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트가 총 10세트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 요 사슬 4개도 한 세트로 포함시켜 주시고요. 자, 쭉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10세트를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트 10세트를 다 떴으면 이번에도 요 꼬리실을 잡고 당겨주세요. 해서 링을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링이 조여졌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도 사슬 3번 찍고 여기 한 코 남겨놓고 사슬 3번 찍고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바늘 위에 실 두 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찌르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뒷장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슬 하나 뜬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자, 자리 이동은 이렇게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하면 빼뜨기를 해서 자리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로 또 사슬 세 개를 떠주고요. 이렇게 기둥코를 뜨고 이번에는 옆으로 가는 사슬을 두 개 떠주세요. 해서 총 사슬이 다섯 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코를 뜬 다음에는 이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둥코로 사슬 3개, 옆으로 가는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뜰 건데요. 다음은 여기 사슬 하나 뜬 곳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다음도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사슬 하나 뜬 곳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를 쭉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 옆으로 가는 사슬 2개, 이렇게 사슬 5개 중에 사슬 하나, 둘, 세 번 찍고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빼뜨기 해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도 뜰 건데요. 세 번째 단도 여기 사슬 2개 뜬 곳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해서 빼뜨기 하나를 해서 자리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를 사슬 세 개로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해서 기둥코까지 해서 두 코가 되었고요. 이렇게 두 코를 뜬 다음에는 옆으로 가는 사슬 두 개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가 한 곳에 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도 떠봅니다. 요 한길긴뜨기 두 코는 건너가고요. 사슬 두 개 뜬 곳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뜨고요. 다시 한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두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사슬 두 개 뜬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떴습니다. 다음에도 이 두 코를 건너고 여기 사슬 두 개 뜬 곳에 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끝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뜬 요세 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을 뜰 건데요. 네 번째 단도 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뜨개를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기 한 코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코. 고무리 찌그러져 있는 요 코에 바늘 넣고 실걸어 와서 빼뜨기. 그리고 요것으로 또 빼뜨기를 한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떠놓았던 꽃을 가지고 오세요. 자, 꽃을 가지고 와서 보시면 아까 사슬 다섯 개를 떴던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에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사슬 두 개 뜬 곳. 바늘을 이렇게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 두 장에 함께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요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해서 요 기둥코까지 총 세 코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세 코를 뜬 다음에는 사슬 두 개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떠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요 꽃잎을 이렇게 젖히고, 옆에 사슬 다섯 개 뜬 요것과 뒤에 사슬 두 개 뜬 곳. 요것을 이렇게 함께 잡고 이곳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 먼저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뜨고요. 사슬 두 개 뜨고요. 그리고 같은 곳에 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다음에도 요 사슬 다섯 개와 요 사슬 두 개 뜬 곳을 함께 이렇게 떠주는데,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를 요것마다 쭉 떠서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다 떠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을 함께 묶어서 떠왔고요.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떴던 요 세 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될 실색, 흰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흰색 실도 가지고 와서 매듭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요 사슬 두 개 떴던 곳 아무 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실 두 줄이 걸리게 되지요. 여기서는 짧은 뜨기를 뜰 거라 실 두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 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슬 두 개 뜬 곳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 뜨기 하나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요 한길긴뜨기 세 개와 다음 한길긴뜨기 세 개 사이 요곳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따졌으면 이번에는 요 한 길 긴뜨기 세 개를 지나서 요 사슬 두개뜬 곳에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또 같은 곳에 짧은 뜨기 하나. 이번에는 요 한 길 긴뜨기 세 개를 지나서 요 공간이지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보시면 여기 사슬 두개뜬 곳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 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요 한 길 긴뜨기 세 개와 한길 긴뜨기 세개 사이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떴습니다.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다 떠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짧은 뜨기부터 뜨고 시작을 했지요. 이렇게 보시면 짧은 뜨기 코머리 여기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해서 다 떴는데요. 이제 고리를 한번 떠볼게요. 고리는 여기 짧은 뜨기 사슬 3개 짧은 뜨기 이렇게 이제 사슬 2개 뜬 곳에 떴는데요. 이 사슬 3개에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줄에다가 민트색 줄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민트색 줄로 이제 자리 이동이 됐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를 뜨고요. 여기 사슬 세 개를 이렇게 젖힌 상태입니다. 민트색 줄에 실 걸어오고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사슬 세개뜬 곳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고리는 요 뒤쪽으로 이렇게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꼬리실은 돗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고, 코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고, 꼬리실을 다 숨겨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실까지 다 숨겨왔더니, 이렇게 예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뒷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수세미실로 뜨면 또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배운 요 꽃수세미도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